안녕하세요. 낸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컴퓨터 조립 한대 하러 나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눈쟁 PC방 1호점을 이제 개업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 암을 설치를 했었죠. 근데 이제 모니터 암 말고 필요한 게 또 있죠. 바로 컴퓨터입니다. 이전에 다른 유튜버들 놀러 와가지고 사용했던 컴퓨터들은 올인원 PC, 커세어1하고 에이수스에서 그때 받았던 완본체 PC 두 개를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총 구성해야 되는 PC가 제 메인 컴퓨터를 제외하고 세 대가 더 필요합니다. 그 중에 완본체 PC 두 개를 사용했던 건데 커세어1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PC를 총 두 대를 제작을 해야 돼요. 그 중에 오늘은 저희 집에 남는 부품들을 이용해서 컴퓨터 한 대를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보드부터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게이밍 PC를 만들 거기 때문에 라이젠은 안 쓸 거고요. 인텔의 9700K를 아마 사용할 건데 거기에 사용할 메인보드가 게이밍 엣지가 제일 무난한데 게이밍 엣지 두 개는 메인보드가 지금 사용 중이네요. 남아있는 게 상급 보드라고 하면 갈라이크를 사용해도 되는데 갈라이크는 조그만 보드가 아니고 EATX 좀 큰 사이즈라서 저거 쓰긴 좀 그럴 것 같고 게이밍 엣지 있네요. 지금 남는 메인보드 중에서 쓸만한 게 게이밍 엣지하고 프라임 A 그리고 타이치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게이밍 엣지가 밖에 나와 있으니까 그 김에 그냥 게이밍 엣지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아마 안에 부속품들이 여기에 부속품이 있지 않을까 이거? 어? 아이오 쉴드가 없네. 아무튼 아이오 쉴드 나중에 찾는 걸로 하고 요거 메인보드 들고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CPU는 아까 말했듯이 9700K를 사용할 건데 아마 여기에 달려있는 게 9700K가 달려있을 거예요. 일단 잠시 너 거기 있으라. 글카! 그래픽 카드는 그래도 성능이 괜찮은 걸 써야겠죠? 아마 이게 2070, 이게 2080일 거예요. 그래도 첫 번째 PC니까 성능을 좀 높게 잡아서 MSI 2080 드프 쓰도록 하고요. 케이스랑 쿨러 같은 경우는 받은 게 있어요. 크라켄 X62하고 H510 엘리트인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없을 거예요. 왜냐면 SSD는 여기 있는 걸 쓸 거예요. 내가 벤치 테이블에 계속 사용하던 860 에보 1TB 이 제품 쓰고 파워도 지소닉 포커스 골드 750W인가? 이것도 벤치 테이블에 있던 거 쓸 거고 램은 뭘 쓸 거냐면 옛날에 제가 한 2년, 3년 전부터 쓰던 도미가 있거든요. 요걸 쓰도록 할게요. 이거 4000에 CL19짜리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요걸 쓰도록 할게요. 그럼 부품 준비는 끝났으니까 이제 바로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할 거는 여기 조립이 돼 있는 벤치 테이블에서 CPU하고 각종 부품들을 탈착을 하도록 할게요. 맞네요. 9700K 파워 빼고요. SSD도 뺐고 처음으로 조립할 거는 당연히 CPU겠죠? CPU 장착하시고요. 램도 이번에는 그냥 꽂아두겠습니다. 2번, 4번 꽂으시고 SSD는 M.2가 아니고 2.5인치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글카도 나중에 조립을 하면 되고 지금 조립을 할 거는 이제 케이스에다가 이제 메인보드를 장착을 해야 돼요. 여기가 정면이고 펜에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들이 흔히 보실 보이는 부분 상단 부분에 펜 하나만 딱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좀 특이하게 뚫려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안쪽으로 파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USB 3.0인 것 같고 C타입 포트, 3.5mm 포트 그리고 전원 버튼 깔끔하게 잘 만들었고 후면은 뭐 그럭저럭인 것 같아요. 펜은 딱 그 풍량 좋은 그런 날개 펜 있잖아요. 녹투아의 그 S펜인가? 그것처럼 생겼어요. 이게 풍량은 좋은데 풍압은 약한 케이스 후면 펜으로는 아주 좋은 그런 모양의 펜이에요. 전면도 똑같이 생겼네요. 근데 전면은 140mm 같고 후면은 120mm 같습니다. 그리고 옆판을 오케이 열더라? 나사를 풀면 오! 아 이걸 나사를 풀고 그냥 당기면 뚝 빠지는 구조입니다. 윗부분 두 개만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그냥 똑 꼽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NGXD 케이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D
제가 NGXT 케이스를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근데 NGXT 케이스의 장점은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아주 심플, 깔끔하다. 그리고 가격이 10만원인가? 10만원 아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케이스는 10만원 근처가 아니고 이 케이스는 20만원 근처일 거예요. 근데 단점은 뭐 쿨링이 상대적으로 다 뚫려있는 케이스에 비해서는 안 좋다, 전면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뚫려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케이스도 뚫려있기도 합니다. 여기 제가 생각했던 건 한 이 정도 쪽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2cm? 꽤 많이 뚫려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전면 팬이 바람을 여기, 그리고 하단도 보면 흡기 홀이 있습니다. 먼지 필터도 교체식으로 돼 있는 걸로 보이네요. 여기 팬하고 앞에 유리 사이 공간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바람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이 전면 팬이 이제 케이스 안으로 이렇게 바람을 넣어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쿨링 안 나쁠 것 같은데, 일단은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또 없는데, 이거 IO 실드 없이 그냥 장착해야겠는데? 내가 나중에 얼마든지 찾아가지고 장착을 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사를 안 뺐네. 포장이 나사별로 이렇게 낱개로 포장이 돼 있어요. 케이블도 있고. 요 그거 아니에요? 메인보드 우측 하단에 보통 장착이 되는 파워, 리셋, 파워 LED, 하드 LED 그거 장착하는 거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네요. 오, 이런 거 좋습니다. 보통 이거는 메인보드 회사에서 주는 제품인데 거꾸로 케이스 회사에서 전면에 달려있는 3.5mm 오디오 잭이 사극인가 봐요. 그러니까 마이크랑 이어폰이랑 둘 다 동시에 되는 거라서 만일에 헤드셋이랑 이어폰을 따로 쓰는 거면 꼬꼬스라고 준 것 같습니다. 삼극 두 개로 분리시켜주는 그런 케이블도 들어있네요. 당연히 케이블 타이도 동봉이 돼 있고요. 네, 일단은 메인보드 조립까지는 됐고요. 크라켄 안 뜯어봅시다. 수냉쿨러. 팬 두 개. 그리고 부속품들. 이 팬을 안 쓸게요. 왜냐면 NGXT 이 크라켄에 들어있는 팬은 LED 팬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의 아이덴티티가 LED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팬을 쓰지 않고 기존에 달려있던 이 팬 두 개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케이스가 상단에는 수냉쿨러가 장착이 안 되기 때문에 전면에다가 장착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들어가는지 한번 대봅시다. 딱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호스가 어떻게 해야 이쁠까요? 이렇게 하면 램에 안 걸리고 딱 깔끔하게 들어가는데 이거 아마 나중에 긁어 넣으면 좀 위로 올려야 될 거거든요? 이렇게 할지 아니면 이 호스를 위가 아니고 아래로 집어넣으면 뭔 짓을 해도 이쁘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장착하도록 할게요. 이게 여기 분리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오! 뭐야, 케이블이 다 연결이 돼 있네? 케이블들을 좀 빼야겠네요. 이것만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나사를 뽑읍시다. 나사를 다 뺀 다음에 와셔를 안 써도 되겠는데? 와셔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 팬에 기본적으로 이 진동반지 고무가 박혀 있어가지고 와셔를 안 써도 이 부분이 딱 받쳐주기 때문에 와셔를 안 쓰고 그냥 장착을 할게요. 이렇게 팬을 그대로 장착을 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다시 집어넣으면 돼요. 전면에 라디에이터까지 장착은 완료를 했고요. 이제 여기 안쪽에 워터블록을 장착을 해야겠죠? 요거는 있는 썸을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썸을 굳이 다른 거 안 바릅니다. 요즘 여기 기본적으로 달려 나오는 썸을들이 그렇게 안 좋은 썸을들이 아니라서 굳이 새로 발라야 되나라는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이렇게 장착을 딱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라켄은 따로 요거를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워터블럭에다가 꼭 장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장착 안 하면 블럭이 안 들어가겠죠? 팬은 쌍팬 할 수 있게 총 4개까지 팬을 장착할 수 있게 지원이 되고요. 요거는 전원, 그리고 요거는 CPU 팬 여기다가 장착을 하시면 돼요. 이 상태로 아까 탈착해놨던 파워 장착하도록 할게요. 팬이 아래로 가게 해서 파워 장착됐고요. SSD는 여기 있는 나사를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사를 하나를 풀면 이거를 뺄 수 있겠죠? 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전에 케이스에 있던 M3 이 나사를 씁시다. 네,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이제 케이블을 전부 장착을 해야겠죠? 케이블 장착하기 전에는 당연히 글카를 꼽아줘야 됩니다. 오, 잠깐만, 글카 길이가? 글카 길이가 약간 아슬아슬한데? 아니 뭐야, 이거 두 번 열어야 되네? 이것도?
제가 싫어하는 거네요. 그리고 수직 슬롯, 이거 라이저 카드 쓸 때 쓰는 슬롯, 이걸 빼야 여기를 쓸 수가 있네요. 아, 있네. 아슬아슬한 줄 알았는데 아까 그 수직 슬롯 때문에 아까 약간 막혀가지고 그런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요 수직 슬롯이 있다고 라이저 카드가 동봉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동봉 아닙니다. 따로 사셔야 돼요. 이제 케이블 장착합시다. 네. 일단은 기본적인 선 장착하고 선 정리는 다 됐어요. 일단 뒷판 닫고 나머지 설명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연결하는데 요 케이블을 설치를 꼭 해야 됩니다. 커세어 같은 경우는 굳이 연결을 안 해도 돼요. 연결하면 이제 워터블럭 세팅이나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안 껴도 워터블럭 LED가 나오거든요. 근데 크라켄에 이걸 안 꼽으면 LED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로 전원 공급을 하나 봐요. 그래서 반드시 꼽으셔야 됩니다. 이거 꼽고 이 상단팬을 달까 약간 고민이었는데 생각보다 그냥 자리가 남아가지고 설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남네 이 녹터팬 이걸 장착을 하도록 할게요. 뭐지? NFA14. 그럼 다 됐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립하면서 요거 케이스 제가 처음 써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진 않아요. 조립 편의성은 좋습니다. 위쪽 선 넣을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여기 밑쪽도 선 넣을 수 있는 공간 굉장히 넓고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선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고 그리고 요 전면 라디에이터 장착할 수 있는 것도 빼가지고 장착하고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뒷판 선 정리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뒷판 선 정리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매우 좋은 건 아니고 약간 좋은 정도일 것 같아요. 조립 편의성은.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은 확실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앞유리까지 한번 닫아볼까? 원래 이 NGXT 케이스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디자인이거든요. 깔끔하죠? 이 유리가 클리어한 유리가 아니고 약간 스모키한 유리다 보니까 약간 더 분위기가 있네요. 느낌 있죠? 이 LED 색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설치 다 했어요. 본체를 여기다 올려두면 마우스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책상하고 전혀 상관없는 위치에다가 지금 설치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아까하고 LED가 살짝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NGXT의 캠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 이 LED를 전부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위쪽에 여기 LED 스트립 달려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색상을 프로그램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이 LED는 반짝이는 게 별로 멋이 없어가지고 고정으로 하얀색으로 세팅을 해둘 거고 전면 LED 펜 이것도 색상을 바꿀 수 있는데 이것도 기본 색상은 하얀색 고정인데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크라켄 로고 같은 경우는 저것도 그냥 화이트로 해놨어요. 그리고 링 돌아가는 거는 원래 스펙트럼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이것도 그냥 하얀색으로 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MSI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글카 LED 색상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혹시나 거슬린다면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메인보드도 지금 레인보우 색상으로 막 LED 나오는데 저것도 아마 끌 수 있을 거거든요. 그거 그냥 화이트로 통일하는 게 좀 이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제가 봤을 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딱 깔끔하게 눈쟁 PC방 첫 번째 PC 세팅을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오버클럭이나 소프트웨어 세팅하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할 거고 아마 눈쟁이 PC방 다음 영상은 두 번째 PC 조립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PC 조립은 좀 더 아담하게 콤팩트한 사이즈의 조립을 할 예정이고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부품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 시간에 봐요.